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한국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아로마학 전문의인 김석준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 즉 10여 년간 저희 IG 아로마의학연구소에서 임상을 겪었던 여러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은 저희 에센셜 오일 레시피를 복용하면 대개는 2 내지 3개월 내에 증상의 호전을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다양한 임상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 면역 질환, 오토 이뮨 디시스인데, 뇌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한다. 우리 신체는 우리 몸에 유해물질이 침범했을 때 면역계인 T 림프하고 B 림프하고가 작동을 하여 이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T 림프하고의 헬퍼셀, 이 T 림프하고는 이렇게 킬러셀, 런킬러셀, 헬퍼셀, 서프레서셀 이렇게 네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헬퍼셀이 과다해 가지고 자신의 세포를 공격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퍼셀이 과다했을 때는 자가면역, 이게 부족했을 때는 에이즈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상일 때는, 헬퍼셀이 정상일 때는 세균 바이러스를 파괴하지만 이게 과다했을 때는 자신의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종류가 너무나 많죠. 루푸스라든지 경피증, 쉐그린 신드롬, 베체트,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크롬병, 관증, 이뮤글로빈 A 신염 등, 또 여기서 빠진 게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든지 당뇨일병, 파킨슨병, 또 최근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도 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만 빼놓고는 이 나머지 질환들은 다 저희 IG 아로마의학 연구소에서 치료하였고 임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아토피도 2개월 후에, 건선도 2달 후에, 백반증도 2달 후에, 백체트병도 2달 후에는 호전의 양상을 일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루마티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IL-1 팩터라든지 류마티스 팩터라든지 AS 타이터가 두달 후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내온 시에는 손 부종이 심하고 온몸이 부은 상태에서 왔고, 또이 면역 억제제 일종인 MTX, 즉 항암제죠. 메소트렉세트를 복용 중에 있는데, 두달 후에는 온몸에 부종이 빠지면서 MTX를 중단하고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뮤노글로빈 네프로포스의 신병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 내온 시에는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죠. 두달 후에는 소변량이 증가하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또이 검사 결과로서 처음 내온 시에는 3.27의 사구체 여과율이 4.5로 증가하면서 나머지 독소인 BUN 크레아틴은 이렇게 감소하는 검사 결과를 보여줘. 그래서 이렇게 이 아로마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의 증상에만 치우치는 치료가 아닌 근본 치료를 하게 되는데, 면역 체계가 정상화되게 되면 그 2차 증상, 즉 피부라든지 눈이라든지 관절, 신장 등 여러 나타나는 2차 증상은
자연적으로 좋아진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오일을 보게 되면 클로브, 미르, 프랑키센스, 야로, 헬리크로시움, 캐모마일블루, 베이티브로, 클라리세리, 진저 다 고가죠. 그래서 이 오일들을 환자의 증상, 상태, 또 기존 병력에 따라서 4가지 내지 5가지 오일을 병합하여 그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겠지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1년 이상 꾸준히 치료하신다면 호전이 되고 있으니 믿음을 가지시고 꾸준히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수한 뭐 서울대라든지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의사분들이 질환은 현상만 유지해도 다행이다 그렇게 이제 공언하고 있지만 그 말을 우선적으로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에센셜 오일 레시피를 활용하여 치료를 한다 했을 때 믿음을 당장 가질 수는 없겠죠.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좀 더 열심히 찾아보시고 공부하신다면 이러한 자연의 치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수 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결국은 자신이 찾고 자신이 노력해야 됩니다. 제 강의에 질문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